끝까지 3개월 걸려요. 3개월. 그러니까 스티로폴에서 파종을 해서 방 안에서 10일 키워가지고 2월 1일 날 실을 스티로폴에다가 파종을 해서 10일 동안 방 안에서 키워서 여기 나와서 여기 해야 돼.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아니 여기 스티로폴에 여기 와서 한 15일 키워갖고 옮겨야 돼. 더 키워갖고 옮겨야 돼. 방에서 바로 와 갔다 옮기면 안 되고. 아 그럼 이거 세 번째 옮긴 거예요? 아니지. 이제 집에서 스티로폴 안 키웠나 그죠? 예. 키운 걸 여기 갔다가 저 여기 갔다가 스티로폴 채로 갔다가 집 한 5일 키워갖고 여기 옮긴다고. 아 스티로폴 채로 나와서 이제 이해가 되네. 그러니까 방 안에서 10일 키우고 여기 스티로폴 그대로 갖고 나와서 15일 키우고 그 15일 된 걸 여기 이제 땅에다가 옮기 땅에다가 옮겨서 요만큼 큰 거다. 여기 딱 두 달 걸렸네. 예. 지금 큰 게 두 달째입니다. 두 달째. 인지 그런 게 한 달 키워요. 한 달 더 키워서 이제 5월 1일 2일 되면 나가. 예, 5월 1일 날이나 2일 되면 이 9천 개가 이틀 만에 싹 다 나갑니다. 없어서 못 팔아요. 이게 이제 동네에서 모두 갖고 가. 예, 이게 또 뭐라지? 또 고추가 많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. 육묘장에서 사오는 것보다. 많이 열리는 것보다 빨리 열어. 아, 빨리 연다. 한 두세 번 빨리 열어. 빨리 따. 아. 그럼 수확이 소출이 더 많이 나오겠네요. 그 소출 많이 나오는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네. 포트는 요 포트 뭉팅이 거기 풀어져가지고 새뿌리 내리는 동안에 이것들은 꼬치를 열어. 그러니까 많이 나오니까 다 육묘장에서 안 사가고 여길 걸 사가지. 아무래도 빨리 따. 많이 따고 빨리 따고. 빨리 따. 육묘장에서 나온 거 시장에서 파는 거 이런 거 안 사가고 다 이 어머님 거 다 사가시는 거예요. 작년에도 사러 오니까 다 나가고 하나도 없더라고. 이게 처음서부터 주문 받아가 하거든. 예. 누구 집에 몇 포기 누구 집에 몇 포기 딱 주문해 가지고 9천 포기 이렇게 생산하는 겁니다. 아버님이 지금 몇 년째 이거 하고 계시죠? 오래됐지. 한 20년 넘었지. 20년 동안 고추 모종을 이렇게 키워서 파니까 완전 전문가세요, 전문가. 애기 키우듯이 키운다고 합니다. 애기도 그래는 못 키우지. 예, 3개월 동안 오로지 요것만 바라보고 몇 년 전에 동네에서 다 야유에 놀러 가는데 아버님은 이거 키운다고 야유에도 안 가시더라고요. 이게 사람 눈에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항상 눈에 안에 있어서 이렇게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마을 잔치에도 안 오고 놀러 가는 데도 안 오고 이것만 바라보고 3개월을 키우신다고 합니다. 그만큼 고추 모종 하나가 하나가 이게 출하하기까지 너무 힘든 작업이라고 하네요. 내가 제일 힘든 게 이게 뭐네. 딱 두 달 키운 겁니다 지금. 이제 한 달만 더 키워서 5월 1일 날 바로 나갑니다. 고추 모종 도전 한번 해보세요. 방 안에서 키워가지고 10일 동안 키워서 하우스에 그대로 나와서 스티로폴에서 15일 또 키우다가 땅으로 옮겨서 지금 두 달째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힘든 과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심겨져 있는 게 약 9,000 폭입니다. 9,000 폭이.